cause this one's for you. Tell me, sweet mama, what's I gotta do? 안녕, 고생이들. 송이에요. 저번 영상부터 패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겨울아우터 하나씩 풀고 있죠.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은 무스탕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무스탕 무조건 하나 셀렉해서 가져오거든요. 왜냐면 다들 하나씩 갖고 싶어 하니까 잘 팔려. 근데 저는 이번에 제 쇼핑몰에 무스탕을 선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괜찮은 브랜드를 발견해버렸어. 바로 플레이스 스튜디오인데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레더, 스웨이드 이런 거 잘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스탕을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첫 번째 무스탕부터 소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제품은 리버시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뭔가 외국 산 속에 어떤 눈 많이 오는 산장 주인 느낌?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오버핏 무스탕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촘촘하고 부드러운 스웨이드 겉감 그리고 양털 덤블 느낌, 안감 이렇게 본딩되어 있어서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느 무스탕과는 다르게 흔하지 않은 롱한 기장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뭔가 크롭한 느낌의 무스탕보다는 롱한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티지한 느낌 물씬 나게 데님이랑 코디를 같이 해줬고요. 이런 롱한 무스탕들 하나 툭 걸쳐주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포근해 보이면서 되게 귀여운 느낌 나거든요. 이 제품이 브라운이랑 블랙 두 컬러가 있는데 이 브라운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채도가 높은 쨍한 카멜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이 진짜 물씬 나고 소프트워싱이 된 프리미엄 스웨이드라서요. 무스탕 입었을 때 보통 무스탕 싫어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싫어하시잖아요. 요거는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는 무스탕이에요. 주머니 부분에도 양털 디테일 들어가 있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보온성이 정말 톡톡하다는 거. 이 제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버시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입어봤어요. 근데 보통 리버시블 제품들 뒤집어서 잘 안 입거든요. 뒤집어서 입었을 때 별로 안 예뻐. 근데 이 제품은 뒤집어서 입어도 예쁜 제품이었다. 단추가 굉장히 귀엽게 달려있는데 안쪽 단추도 귀여운 거 똑같이 달려있더라고요. 보통 한쪽면 단추만 신경을 쓰던데. 그리고 카라 부분에 이런 스웨이드 살짝살짝 보이는 거랑 주머니에 이렇게 스웨이드 보이는 거 디테일 하나하나가 뒤집어서 입었을 때도 예쁜 느낌 물씬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었다. 근데 이 제품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볼살도 부자잖아요. 이게 무스탕 입었을 때 이렇게 하이넥으로 딱 채워버리면 여기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입술 막 붓고. 근데 이 제품은 하이넥으로 올렸을 때 입술 부분은 살짝 뚫려 있어서 뭔가 묻을 염려도 없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라서 여기가 막 하이넥으로 입어라 이렇게 나온 무스탕은 아니지만 깃을 올려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어색하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방금 소개했던 제품의 약간 숏 버전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제품도 리버시블 제품이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약간 달라요. 앞에 나왔던 제품은 굉장히 쨍한 카멜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원컬러인데 되게 채도가 낮은 밝은 화사한 베이지 느낌입니다. 이 제품 역시 굉장히 촘촘한 스웨이드와 안감 양털, 덤블, 본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쨍한 카멜색, 브라운색 싫으신 분들에게 좀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색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라인 제품들이 참 좋은 게 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깨가 좁아서 부해 보여도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부해 보이면 꽉 이렇게 돼 보이고 그런 거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딱 입었을 때 어깨에 착 감기기 때문에 부해 보일 걱정 없이 입어주시면 됩니다. 앞 제품과 마찬가지로 하이넥으로 올려서 입어도 어색함 없이 되게 귀엽고 편한 느낌이고 이 스웨이드가 굉장히 소프트워싱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활동했을 때 빳빳한 느낌 없이 굉장히 유연하게 편안하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앞에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숏한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쨍한 색 싫다 하시는 분들 요두 번째 제품 추천드립니다. 리버시블 제품이라서요. 역시나 뒤집어 입었을 때그 안감의 덤블 자켓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리버시블 제품들의 특징이 이 봉제선이 안감에서 그대로 툭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게 뭔가 마감이 안된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디테일처럼 귀엽게 연출되더라고요. 방금 소개한 이두 제품 무려 50% 할인 들어가서요. 7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겨울 아우터는 사실 가격 때문에 다양하게 구매하기가 힘들 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하나 돌려 입다 보면 질리기 마련인데 이런 7만 원대의 무스탕 진짜 너무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진짜 이거 가격 듣고 진짜 너무 괜찮다고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예쁜 무스탕 6개나 있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세 번째 제품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무스탕 중에 딱 하나를 사야 한다 하면은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 역시 스웨이드의 오버핏 제품인데요. 쨍한 카멜색이나 부드러운 베이지색이 아니라 되게 무난한 채도 낮은 브라운이라서 정말 매일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제품 역시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어깨에 착 붙어서 어깨 넓으신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겉에가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무스탕의 상징이죠. 사실 이런 덤블 무조건 달려 있고 이 플레이스 스튜디오의 무스탕들이 좋았던 점이 이 덤블이 완전 새하얀색으로 달려 있으면 뭔가 중국 제품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들은 덤블이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색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귀여운 역할은 다 하는 그런 아주 뭐 효자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밋밋하지 않게 테이핑 이렇게 디테일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절개선 느낌 나면서 심심하지 않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사실 무스탕 하면 하이넥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벨트 잠궈서 연출해주는 게 사실 정석이죠. 이 제품은 여기 벨트가 달려있어요. 근데 또 좋았던 점이 저처럼 볼살 부자인 사람들이 낑기지 않았다. 왜냐면은 그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일 끝부분 쪽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널널하게 착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제품은 소매를 아예 걷어서 대놓고 귀엽게 연출하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되게 빳빳하지 않고 딱 접었을 때딱 접혀요. 뭔가 붕 뜨는 느낌 없이. 이 밑단 옆부분에도 버클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이거나 늘려서 본인이 이제 핏감을 조절을 할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핏으로 딱 떨어져서 이 밑단 부분에는 살짝 붕 뜨는 느낌 좋아해서요. 딱히 조여서 입어주진 않았고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좀붕 뜨는 느낌이 굉장히 세련된 그런 무스탕이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무스탕은 조금 특이한 제품이에요. 요거는 그 정석 무스탕 특유의 살짝 빡빡한 그 양털 느낌이 아니라 토끼털 느낌, 굉장히 부드러운 퍼가 달려있는 그런 무스탕이거든요. 겉에는 레더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블랙이랑 브라운 두 컬러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아까 말한 털이 좀톤 다운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새하얀 퍼예요. 블랙이랑 딱 매치해줬을 때좀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진짜 시크한 느낌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었고요. 입었을 때 너무 따뜻해서 보니까 보통 퍼는 여기만 이렇게 포인트로 카라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 다 퍼야. 팔 부분까지 퍼예요. 여러분 입었을 때 얼마나 따뜻할지 아시겠죠? 이런 양털이 조금 빡빡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토끼털처럼 부드러운 제품 추천을 드리는데요. 겉에 레더지만 이게 비건 레더고 되게 얇은 조직감이 돋보이는 그런 레더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빳빳한 느낌 전혀 없어요. 완전 유연하고 활동하기가 진짜 편해서 레더, 뭐 스웨드 이런 거 빡빡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무스탕 제품보다는 빈티지한 느낌은 덜하지만 좀더 공주스러운 그런 제품이랄까요? 앞부분 보시면 포켓에 플랙 커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디테일처럼 주머니가 연출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스티치가 더블 스티치로 되어 있어서 지퍼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되게 견고하게 잡아주는 플렉시블하지만 만듦새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입어줄 때딱 지퍼를 다 잠갔더니 허리 부분에 밴딩이 완전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부분에 밴딩을 내어서 입어주면 허리를 딱 잡아줘서 완전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저는 안쪽으로 넣어 입어줘서 좀더 약간 크롭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귀여운 크롭한 느낌 연출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밴딩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넣어보세요. 이 제품 오늘 가져온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6만 원대로 만나실 수 있고요. 이 기간 놓치지 말고 꼭꼭 장바구니에서 구매하기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들은요. 그 무스탕의 정석 느낌에 가까운 레더 무스탕들인데요. 조금 빳빳하고 부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무스탕들이에요. 그중에서도 좀 화사한 느낌이 드는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레이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해줬는데 그레이 베이지답게 굉장히 색감이 쫙 채도가 빠져가지고 항상 입기 좋은 질리지 않는 그런 무난한 컬러감이었어요. 오늘 가져온 제품들 중에 기장이 짧은 편에 속하는 크롭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니미니하게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포켓 디테일도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 이제 손을 넣기가 불편했어서 혹시 아우터에 손을 꼭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디테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리드 무스탕, 이 이름처럼 좀 빳빳하고 각이 지는 느낌의 무스탕이에요.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그런 부드러운 스웨이드 느낌은 착용감은 좀 편할 수 있고 빈티지한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무스탕 특유의 그 시크한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더 제품들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정석 무스탕 당연히 여기 벨트에 빠질 수 없겠죠. 하이넥으로 올려서 벨트 버클 부분 채워 주시면 한층 더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옆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옆구리에 단추로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귀여웠어요. 근데 이 제품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웨이 지퍼라는 점입니다. 제가 투웨이 지퍼 너무 좋아하잖아요. 투웨이 지퍼는 올리는 순간 활동성의 범위가 달라져요. 진짜 이렇게 막팔 들어도 부하게 올라가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활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지퍼 부분도 양털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밋밋한 느낌 없이 끝 까지 귀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시크한 느낌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귀여운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길래 후드랑 한번 껴입어줘 봤어요. 후드랑 껴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후드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완전 오버핏 무스탕의 정석 블랙 무스탕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가죽으로 된 제품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스탕은 또 그런 맛으로 입는 거잖아요. 각이 딱 잡히는 탄탄한 느낌의 무스탕이고요. 이 가죽이 뭔가 카시트 가죽처럼 이상한 주름져 있는 가죽이 아니라 되게 매끈한 가죽이라서 미니멀한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시크하고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무스탕으로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역시 하이넥 디자인 되어 있고요. 여기 벨트로 잠가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스탕 제품은 사실 하이넥 무조건 연출해줘야죠. 이런 시크한 느낌. 낭낭하게 올블랙으로 코디해 주셔도 좋고 뭔가 다크다크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주시면 되게 시크하게 연출을 할수 있다. 다만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이런 레더 무스탕보다는 스웨이드 무스탕 플렉시블한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저처럼 완전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오버핏 무스탕으로 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무스탕 6종 추천을 드렸는데요. 진짜 무스탕이 그냥 무스탕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입어보면서 이게 하나하나 다 다를 수가 있나? 이거 대체 어떻게 고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꼼꼼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더보기란에 구독자 이벤트 설명해드릴 거고요. 그 할인 기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50% 가까운 할인율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Hey, Mrs. Claus, this one's for you. Tell me, sweet...